마침내선 우리 김소영 씨의 스윙 템포가 빨라요.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저 이 세상 씨의 고민입니다. 벙커가 무서워요. 아저씨, 벙커가 무서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벙커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벙커샷은 첫째, 핀을 붙이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벙커를 탈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 퍼팅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걸 무조건 핀에 붙이겠다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벙커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벙커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부득해서 탈출 못하는 거 하나하고 아주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요. 공 대가를 공을 때려가지고 오비가 나죠. 거기.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 보면 벙커가 세 개 있잖아요. 이런 경우 봤습니다. 이 벙커에 빠지는데 차가지고 절로 들어갔다가 또 절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벙커만 돌다가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벙커는 어려운 거죠. 자, 레슨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뭐야? 이게 수평이잖아요. 네. 그죠? 이게 수평이죠. 네. 그러면 벙커샷을 할 때는 이쪽 왼발에다 공을 넣고 이렇게 서면 돼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그릴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 로프트를 이렇게 열어줘도 되고요, 닫아줘도 되는데 좀 멀리 있을 경우는 로프트를 좀 닫아주세요. 이렇게. 알죠? 앞에 예. 있으면 로프트를 좀 눕혀주고 예. 각도 이걸로 스윙을 조절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말 하지 말고 내 15분 한 보여드리고 매일 끝낼게요. 벙커로 들어가신다고요? 바로? 이야, 원래 이렇게 안 하시는데? 일단 25야드 정도 되는 거요. 52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저쪽 벙커로 가는 거죠. 반대편 벙커로. 이렇게 되면 안 돼. 저쪽 벙커로 가는 거죠. 반대편 벙커로. 이게 이제 모래를 파지 않고 공을 발에 때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아, 일부러. 아, 그럼요. 뭐야 이거. 이번에 나가셔야 됩니다. 진짜 보여주세요. 그냥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요 정도 딱 2cm. 웃지마. 이건 누구야 이거. 이거 누구야? 입니다. 수영이 형. 야, 치워! 알랑알랑 하잖아! 잘 보세요. 저 정도는 좋지. 그 정도는 뭐. 형, 하지 마라. 아, 왜? 하지 마. 아, 그게 아니고. 날씨가 추우니까 그만합시다. 레슨이 무슨 레슨이야. 빵카 들어가면 안 들어갈 수 있는 노력하고.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 세창 씨가 예. 배웠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어디 갔어? 야, 못 봤어요. 다시 열러. 오. 그분 보셔야죠. 어, 어디 갔어? 야, 못 봤어요. 다시 열러. 아무도 못 봤어요. 이런 분들은 처음 봅니다. 공이 여기인데 여기를 때린 애가 있네. 야, 얘 정말. 저는 벙커가 무서워요. 아이 참. 자, 다시 한 번요. 아니 환자네 환자. 아니 그 레이싱 할 때는 멋있어 보이는데 당신 참. 아유. 지금 이세상 씨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면요. 예. 이세상 씨는 지금 이 스윙을요 여기서 하고 딱 멈춰버려. 방카샷은 그게 아니에요. 방카샷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 이렇게 풀 스윙을 해야 됩니다. 풀 스윙 하세요. 아까서 스윙을 멈추지 말고요. 풀 스윙.
그렇지! 오, 바로 이거예요! 금방 고치잖아요! 그렇지! 오, 바로 이거예요! 그렇지! 오, 바로 이거예요! 금방 고치잖아요! 빵카가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가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풀스윙을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요, 빵카에 들어가서 풀스윙을 안 주기 때문에 드득드득 하는 드득샷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김수영 씨가 한번. 야, 처음부터 먹고 있어. 네. 몇 스윙부터 먹었다고 그래, 김수영이. 풀스윙. 이것도 심심 먹고. 확패. 아, 이거는. 쩔었어. 자. 지금 김수영 씨의 문제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수영 씨의 문제점은 잘 보세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돌쇠야. 마당 청소는 언제 끝나느냐? 아이고 잘 논다. 아이고 그렇지. 잘하네. 이런 식으로 모래를 자, 봐봐요. 요렇게 가는 자. 나 봤죠. 모래를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이 사람한테 얘들한테 뿌린다는 뜻으로 뜨내란 말이야.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뜨내란 말이야. 이렇게 모래를